Times. 맥펜 베이스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펜의 포일입니다. 골드 포일. 굉장히 독특한 픽업 커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골드 포일은 금박이라는 뜻인데요. 포일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호일 있잖아요. 쿠킹 호일. 아니면 포장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금박 포장을 덮었다라고 해서 골드 포일입니다. 지금 그 포일을 버즈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 예전에 멀티 포일이라고 PRS에서 나왔던 그 독특한 디자인의 그런 기타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포일을 쳐보면은 지금 맥펜의 텔레 중에도 이런 포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포일 디자인이 어디서 왔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디자인 컨셉 자체가 60년대라고 해요. 그래서 60년대에 그런 게러지 록 밴드와 그들이 연주했었던 좀 컬트적인 컬트 클래식 기타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골드 포일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단일 메뉴 맛집일 확률이 되게 높죠. 픽업이 하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독특한 디자인과 감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35만 9천원입니다 메이드 멕시코고요. 전장은 117.5cm, 무게는 4.11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는 86mm입니다 엘더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U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매치드 헤드캡 피니쉬가 있네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이게 되게 독특한 그 롤리팝. 네, 동그란 그렇죠. 롤리팝이죠. 베이스 롤리팝이지. 진짜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너트 본넛에 38.1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곡률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64mm, 22 미디엄 점보 프렛,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에 원 볼륨 원 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어떤 사운드가 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금박인 뭐 들어가 있다고 뭐 빈티지 톤? 야, 뭐 저기 뭐 소리에 금 뿌렸냐? 뭐 이런 이런 얘기를 과연 하게 될지. 말장난 하겠는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사면 금가루 뿌린 소리 뭐. 네. 들어보겠습니다. 톤 다 올리고 해 볼게요. 톤 다 내리고 좋아요. 이거 하나죠? 그냥 뭐 아는 소리죠. 재즈 베이스 소리였습니다. 아주 감성적인 사운드네요. 좋은데요? 코러스 걸고 슬랩. 좋아요. 코러스 빼고 해볼게요.
빈티지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 좀 에이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골드 포일의 뭐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특징이 확실히 시그니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팬더 사이트상에서 골드 포일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세 개 기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드 포일 재즈 마스터, 텔레캐스터, 그리고 이 재즈 베이스까지. 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골드 포일 재즈 마스터 같은 경우에 좀 금박 픽업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삼금. 그 다음에 텔레캐스터는 텔레캐스터도 지금 독특한 게 두 개 전부 다 골드 포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321 픽업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거 바로 반주를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발라드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드러운 사운드에 좀 빈티지한 그런 재즈 베이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가 한 줄 평. 애늙은이 베이스. 애늙은이. 근데 이거 되게 큐트해 보이는데. 네. 네, 소리는. 소리는 네, 맞아요. 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애늙은이. 네, 애늙은이 베이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좀 빈티지한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 있는 그런 사운드라, 사실 뭐 금을 뿌렸다거나 뭐 금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든가 뭐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드 골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다. 오, 멋있는데? 올드 골드. 오, 멋있다. 고금이요. 고금. 그죠.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얘도 점수 좋네요.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은 16, 디자인 18,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8점, 평균 점수는 79.5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아주 뭐 독특한 베이스들 진짜 많이 봤어요. 일단 뭐 문 베이스 세 개 다 뭐 너무 특이하고 좋았고, 그리고 이제 모노네온 진짜 장난 아니었고, 너무 신기하고 모노네온, 그리고 오늘 이 금박까지. 네, 아주 금박. 재미있게 잘 살펴봤습니다. 그 점수들도 다 잘 나왔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게요. 점수가 베이스가 다 좋아요. 네, 네, 진짜 83.5, 84.5, 83, 80, 79.5. 그죠. 거의 뭐 오늘 평균 내면 오늘이 거의 가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진짜. 모여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하루 단일 평균으로는 오늘 최강자들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진짜 높아요. 네, 이렇게 오늘 골드포일까지 보셨고요. 골드포일 나머지 기타들은 또 기타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베이스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